삼순. 오늘은 쿠션 커버를 만들 거예요. 쿠션은 40cm 정사각형 사이즈고 면 원단을 준비했습니다.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사이즈로 자르시면 안 돼요. 그럼에도 이 사이즈를 보여드린 건 왜 안 되는지 나중에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뒤에 수정된 패턴 사이즈가 나오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. 1cm 접고 10cm 접어서 다림질하고 이후에 탑스티치를 때려서 오버랩 되는 부분을 만들어줄 거예요. 이렇게 양쪽 다 똑같이 해주시는데 이유는 뭐 겹치는 부분이 벌어졌을 때 안쪽 원단이 보이는 걸 좀 덜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두 겹이면 힘이 조금 더 있어서 단단하게 마무리가 되기도 하겠죠?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. 오버랩 되는 부분을 겹쳐서 사이드를 박으면 끝인데 딱 봐도 오버랩 되는 부분을 겹쳤더니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 같죠? 좀 쿠션에 비해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기존 쿠션 커버를 대충 대봐도 사이즈가 작습니다. 이유는 제가 오버랩 되는 부분을 10cm 정도로 생각 못했더라고요. 그래서 앞서 자르기 전에 10cm를 추가해서 잘라주셔야 돼요. 제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려고 막 여기저기 센치를 써놔서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시접 1cm 포함 112cm, 42cm로 자르시면 됩니다. 저는 그래서 이걸 다시 뜯었어요. 미싱의 또 다른 재미는 박는 걸 다 뜯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추가로 10cm를 원단을 잘라 이어 붙이기로 했습니다. 이어 붙인 다음에 과정은 이전과 똑같아요. 접어서 탑스티치로 마무리를 할게요. 네, 이제 좀 이게 정사각형 같이 보이죠? 이제 아까 못한 사이드를 박을 건데 오버랩 되는 부분에 핀으로 고정을 해서 벌어지지 않게 한 다음에 사이드를 잘 박아주고 오버랩 되는 부분에 핀을 제거한 이후에 그 창구멍을 통해서 뒤집어주면 끝입니다. 너무 간단하죠? 이 쿠션 커버는 홈미싱 입문자분들이 연습하기에 너무 좋은 샘플이에요. 이번엔 똑같은 쿠션 커버에서 끝을 한 번 더 탑스티치를 때려서 날개가 있는 다른 느낌의 쿠션 커버를 만드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. 전 여기서 1cm 정도로 날개를 만들었으니까 그만큼 폭을 넓혀서 아까보다 전체적으로 좀 더 크게 재단이 됐고요. 과정은 똑같아요. 좀 전에 이렇게 완성을 했잖아요. 그 상태에서 이번엔 그 위에 전체 모서리를 1cm 폭으로 탑스티치로 눌러줄 거예요. 이렇게 만들면 테두리 부분에 날개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. 날개 넓이는 더 넓게 만드셔도 돼요. 그만큼 재단하기 전에 미리 사이즈를 고려해서 만드시면 되겠죠? 네, 이렇게 두 번째 커버도 완성이 되었어요. 어렵지 않죠? 네, 집에서 독학으로 홈미싱을 할 때 너무 좋은 아이템이니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쁜 쿠션 커버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그럼 오늘도 해피 소잉 하세요. 감사합니다.